가장 빠르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간의 향을 바꾸는 건데요. 조선 왕실의 대표적 선향이었던 부용향을 스틱형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인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은은하고 고급진 향은 물론이고 10가지 천연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또 향균성까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조선 왕실과 귀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조선의 대표적인 명품향, 카라형 부용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 있는 새 제품이 오늘 살펴볼 카라형 부용향 제품입니다. 이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진짜 좀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절로 드는데요. 이 조선시대 궁중 혼례식에서 볼 수 있었던 면류관, 또 화관, 봉황 그 이미지를 형상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향들이 들어있고 설명서, 향을 꽂을 수 있는 향꽂이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일단 개수는 40개 이상이 들어있고요. 랜덤인가 봐요. 네. 하나당 연소 시간이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향 제품이다 보니까 향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황후의 나라 풍격도 있어 보이고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피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향에 불을 붙여서 네 이렇게 후 불어서 끄시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불을 네, 꺼주시고 이렇게 꽂이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한방 재료를 쓰다 보니까 좀 한약향 또 나무향 이런 쪽으로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향이라고 해서 그 왜 제사나 뭐 절 같은 데 가면 나는 그런 이렇게 강한 냄새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에서 피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볍고 한약 냄새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향을 피운 지 한 10분 정도가 됐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제 심리에 안정감이 생기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왜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해요.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피워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성적인 중후한 이런 게 담겨 있다고 하고요. 빛나는 사랑 같은 경우는 좀 상쾌하고 사랑스러운 향이라고 하니까 황후의 나라까지 포함한 이 세 제품 이 세 제품 다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환기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불로 이제 향을 피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출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라형 부용향 제품은 10가지 천연 한방 제품을 동의보감에 따라 현대식에 맞게 제작한 제품인데요. 조선 왕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향균 효과가 탁월한 부용향은 궁중 혼례식이나 왕의 행차시, 또 궁중 연회에서도 주변을 정화하는 데 귀하게 또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또 왕과 왕후의 혼례식 첫날 밤에 방 안에 무드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퇴계 이황과 헌안 설현 등 조선 귀족들까지 귀하게 여기던 향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사신들이 빼놓지 않고 챙겨가는 명품 부용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요. 이 식물 유래 성분 100%의 한약재를 사용해서 무염료, 무향료, 무방부제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또 이 폐렴균과 황색 포도상 규균에 대해서 99.9%나 향균력을 입증받은 제품입니다. 네, 이 향들은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휴식과 명상의 시간이 필요할 때, 아침 창문을 열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때, 집중해야 할 공부, 또 업무 전 마음의 정돈이 필요할 때, 숙면 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머물러 있는 공기를 정화하고 싶을 때,
음식을 조리한 후나 반려동물의 냄새를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 왕실의 향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집중과 명상,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염료, 무향료, 무방부제인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라영이었습니다.